우리가 winner. 하! 모여라 winner다. We about to put on a show. We gonna put on a show. 우리가 winner. 정적을 부셔라. We about to put on a show.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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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이승훈입니다. 네, 지금은 유인나 누나의 볼륨을 높여라는 라디오에 네, 2부 볼륨 초대석에 내게 초청장치가 있어. 볼륨 네, 초대석에 초대를 받아서 저희가 위너라는 이름으로 지금 여기 있고요. 배치야! 아 망했어! 아 완전 아저씨잖아. 무슨 불이냐? 그러니까! 야 우리 처음! 그래요! 처음이야, 라디오. 아 진짜! 아, 진짜 어렵다. 우리에게 물은 필요 없어. 수백 번 쓰러져도 라디오다 보니까 너무 길게 하면 우리 토크하는 시간이 그만큼 짧아지는 거야. 재미없어. 둘이 랩 나눠서 못해. 민호야, 민호 파트 하나야. Let's go up to the sky. Yeah, welcome. 이거 하나밖에 없어. 빠르다. 울지 말라고 수없이 달리는 그녀. 시간상으로 1절만 해야 돼서 그런 건데 그래서 랩을 뭐 나눠서 하거나. 아니야 그렇게 구차하게 그렇게 안 할게. 아 그래 구차 안 할래? 나 빼고 해. 나 머리만 감고 있을게. 아 처음에 반주가 여덟 박자 B잖아. 거기에. 랩을? 처음에 형 랩으로 시작하는 거지 그냥. 그치 그거를 형이 앞서. 만장까지 하나도 시작됐다. 하고 싶어 하고 싶어. 너 구차하게 안 했다고 말했어. 아니야 그렇게 구차하게 그렇게 안 해. 구차가 뭐야. 그럼 나도 나에겐 없어. 야 꿈도 지 만장지 아직 안 와서 무대 한 번. 갑자기 빅박스 해줘. 갑자기 빅박스. 랩 너 무슨 기분 좋아졌어. 성적이 We are winner. 안녕하세요. 위너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We are winner. 안녕하세요. 위너입니다. 뭐? We are winner. 안녕하세요. 위너입니다. 누가 저음으로 하고 있어? 내가 저음으로 아, 나 좋아. 베이스가 좋아. 우리 인나 누나 만나러 가자. 건강. 무서워. 누나가 무조건 뭔만 해도 무서워. 기다려, 기다려. 조금 이제 그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들이니까 성민사님한테 드려요. 네. 네. 여기 있는 질문들이 다 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이에요. 시청 그 청취자들이. 내 얼굴 때리면서 편하게. 대답하면 될 것 같아요. 2부 볼륨 초대석 가요계의 기대주 위너와 함께할게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We are winner. 안녕하세요 위너입니다. Winner. 안녕하세요 위너입니다. 오늘의 위너라는 그룹의 첫 공식 스케줄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진우씨 네. 너무너무 신나요? 아, 네. 설레기도 하고. 네. 아니, 잠깐만. 아, 무슨 마이크를 여기다 진짜 마이크도 아니라고. 거기다 말씀하신다고 이게 다 들리지 않아요. 거기다 선 연결하면 돼요. 아 그래. 귀여웠음. 아, 네. 우리 yeah. 위너 노래를 안 들을 수 없죠. 위너의 yeah. Go Up. Go Up. Go Up. 와. 정은 남아 기억하고 Heaven go up. 아 지금 또 이혜인 씨가요. 옷 애교라거나 뭐 애교라거나 아니면 애교라거나. 저희 형들이 애교를 정말 잘 부려요. 어, 제가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그중 누가? 그중 민호 형이 진짜 애교가 장난 아닙니다. 민호 씨. 민호. 저
사실 애교 같은가 이렇게 어쩌고 아주 귀여운 형이에요. 제가 오빠들이 생각하는 외모 1순위는 누구냐고. 어 이거 진짜 궁금하다. 김진우 김진우 남태야. 아, 옆에서 보니까 눈이 진짜 예쁘다요. 아니 진짜 다섯 분이 다 너무 잘생겼어요. 솔직히 감사합니다. 실물이 그리고 훨씬 더 예쁘고 잘생기고 막 피부도 예쁘고 얼굴도 조그맣고 막 그래요. 노래를 또 하나 들어볼까 해요. 저썬나더 보이라는 노래고요. 아, 네네. 테디 형이 일단 트랙을 만들어 주셨고 함께 들으시죠. 저썬나더 보이의 저썬나더 보이. 와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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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 귀여워요. 웃기죠. 안녕하세요. 저썬나더 보이예요. 아 이 노래가 위너예요? 노래 제목이 위너야. 부끄러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해 주세요. 멋있다. 사랑해요.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진짜 너무 다재다능하고 정말 크게 될 친구들인 것 같아서 지금 되게 기뻐요. 감사합니다. 항상 끝까지 열심히 응원할게요. 화이팅. 오, 되게 뭐 있을 줄 알았는데 돌고 있네. 오, 이거 누구야? 저입니다. 나 제일 예뻐요. 나 제일 예뻐요. 뭐야? 노래를 해야 되지 진짜. 간이랑 친구랑 다 빼고 싶네. We not jamming! 위너 멤버들은 이곳 오사카에서 빅뱅 콘서트 오프닝 무대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사이타마 공연 당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잘한다면 다음 날 있을 해외 팬들과의 첫 팬미팅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남은 일정은 팀워크를 돈독하게 하는 시간을 보내고 저는 위너에서 뭘까요? We 오늘도 한번 달려보자. 보자. 한번 가보자. 보자. 그럼 공연하러 가보자. 보자. 저희는 항상 백스테이지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Let's go! 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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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야구 우후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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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야 때 쥐꾸림 마스카 손 뜯는 거 그치? 그런 건 음악을 약했다 오客様には こちらの僕が着ている ユニフォームを プレゼントいたします。 프레젠토! 선물 준대. 아니 잘 부른 사람한테 준다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아 배? 잘 부른 사람들한테 선물을 준다고 1등 했다. 오 뭐야? 야, 타코 문어가 아닌데? 고기인데? 우리 형! 고기네? 아니 지금 잘 봐야 돼, 지금 잘 봐야 돼. 튜토리얼 중이야 지금. 순서가 같이요. 이거 어떻게 하죠? 와. 약간 야비하게 긁어야 돼. 샥샥샥샥.
나왔어. 오, 시원해. 오, 시원해. 간단 나왔다. 신냄새 틀린데? 우와. 잘 해볼게. 오! 아! 아, 터지는데요? 못 만들 것 같아, 우리. 아니, 어려운데? 따라와. 어때? 뜨거, 뜨거? 아, 시원해. 아, 좋아. 아, 하이. 아, 아이고, 근데 진짜 맛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조심해야 돼. 뭐야? 어우. 맛있지, 못 먹을까? 맛있어요? 어, 진짜 맛있다. 근데 진짜 맛있어. 오지. 땡큐. 저거 오케이. 내가 아니, 그거 내가 주려고 하는 거 내가 알아서 집어 먹을 테니까. 안 헤집어 놨어. 이게 걸려 먹네. 눈빛 봐. 하나만 의지하고 있어. 어떤 거야? 일곱 개 중에 어떤 거야? 제가 진짜 무섭다. 어떻게 주세요? 맛있다. 살기가 느껴지는데.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고기도 잘 못 굽는데. 삼겹살도 잘 못 굽는 애를 데리고 와서 지금 타코야끼를 구우라고 하니까. 솔직히 1등을 욕심까지는 없어도 내가 먹을 거라도 만들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 난 1등 욕심 있어. 자, 이제 배틀 시작입니다. 오. 오. 엄마가 겁나 커. 엄마가 그러니까 엄청 커. 얘 튀어나왔어. 겁나 커, 겁나 커. 나도 밥이야 겉부리고 싶어. 아, 그렇구나. 아, 형, 이제 그 이걸 저으면서. 아, 저거랑 너무 틀려서 컨트롤 못 했어. 대박 중이야, 대박. 이건 뭐지? 라면 소스 같이 생겼는데? 한번 시도해봐. 뭔지 모르겠어. 나한테 허락 받았어요? 내재료입니다. 이게 맛도 맛이지만 아, 일단 누가 잘 만드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데코레이션이 중요해. 아, 큰일 났네.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대로 가면 안 돼. 이상해지는데, 도정? 아, 나 너무 많이 했나? 지금 엄청 산이 되려고. 아, 이상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망했다, 형님. 아, 이 위쪽은 왜 안 있는 거야? 여기만 안 타는 거 아니야? 밑에만 다 타고. 이걸 읽고 싶지 않아. 아, 이거는 왜 안 읽어? 나는 근데 그거야, 지금. 잠깐만, 쟤는. 뭐 하는데? 망했어. 첫 번째로 완성된 겁니까? 망했어. 지하철 없어. 아, 좀 대피 시켜야겠어. 아, 뭐 하는 거예요, 형? 진짜. 아, 이거. 아, 이거 못 먹겠다. 아, 하나만 드려야 돼요? 베테랑 와테랑 내 거 맛있는데? 오, 나 좀 잘한 거 같지 않아요? 그죠? 자, 이제 시식 시작합니다. 나왔어요, 얘가. 나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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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실망하실 거예요. 테크닉은 좋았는데. 선택받은 타코야끼! 저랑 함께 하고 싶어.
아, 저 무도 너무 귀여워. 무도 양손 안 오셨죠? 아,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꼴찌 벌칙을 이 앞에 거리에서 일본어로 혹시 저 아세요? 혹시 저 아세요? 아! 제가 사인해 드릴까요? 야, 이건 진짜 너무 지옥이잖아. 아! 写真撮りましょうか。サインしてあげましょうか。 僕知ってますか。すいません、皆さん、サインしてあげましょうか。大丈夫ですか。はじめまして、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僕たちはウィナーです。僕、지네들이 하고 싶었으면 왜 나 시켜 이런 거。 위너, 위나. 일본어 빨리 가자. 위너 또 이그만. 同じ 회사이です. 회사이. 혼나스키ですから.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너 TV. 제일 맛있다. 아,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저 지금 또 밤에 야식 먹어서 운동합니다! 보고 있다는 거 알죠? 응, 이만 옆방으로 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근데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우와, 뭐야 이거 어떻게 이게 뭐야 이거. 대박이다. 저 아직 사는 거 아니죠? 응. 아니 사는 거 아니죠. 오빠 있어? 아니. 네, 살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오! 아, 안에 들어오는데. 오, 어떡해. 대박이네. 제가 팀에서 좀 막 애교도 없고 그래서 그리고 좀 말도 없는 편이고 그래서 막 멤버들이 조금 절 불편해해요. 그래서 제가
근처요 가까운데 가게에 갈 거예요. 음식점에 가서 지갑을 안 가져온 거야. 그래도 계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멤버들한테 한 명씩 제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과연 의리 있게 나와서 계산을 해주는 멤버는 누가 될까요? 근데 제가 나오기 누나 두 분 잡 보기 전에 아 반신욕이나 해야겠다고 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가면은 일단 진우 형 같은 경우에는 나올 것 같아요. 민우 형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그냥 저러고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저러고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저러고 있을 것 같고요. 아 뭐 하는 거야? 승윤이 형 같은 경우에는 회사 스태프분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태연이를 데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갈 것 같고요. 승훈이 형은 이게 몰카인지 알아챌 것 같아요. 분명히 저런 식으로 민호 형한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야 이거 태연이 이거 몰카라고 약간 알 것 같아요. 승훈이 형은 아, 다 안 나올 것 같아. 아 내일 입을 옷 지금 정하는 거야. 내일 입을 옷 정하는 거야. 얼마나 평화로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분주할지 모를 거야 지금. 이제 작전 개시입니다. 저는 요 바로 앞에 가게로 이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일본의 밤거리 좋군요. 이 집입니다. 지금 승윤이 형한테 연락이 왔어요. 남태현 어디야?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안 들어온 지 지금 조금 되다 보니까 걱정이 됐나 봐요. 일단 답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제가 민호 형한테 먼저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형. 형 뭐예요? 보였어? 네. 린스가 뭐냐? 린스? 린스. 모르겠어요. 린스가 올라왔어서. 홍클렌징은? 너네 뭔 일 있어? 이렇게 왔는데요. 이렇게 보낼 겁니다. 나 지금 너무 답답해서 나왔어요. 근데 술이랑 좀 먹었는데 지갑을 잃어버려서 계산을 못하는 상황이라 점점점점. 어딘데 그래서 바로 앞이야. 얼마나 나왔어 이래요.
버텨버린다. 올라오지 못했어. 어디서 물어봐도 내일부터 민호 형이 신발 사러 2만엔을 가지고 왔어요. 일본에. 그러니까 제가 만엔 정도 1000엔인 줄 알고 잘못 시켰어요. 계속 찍찍 보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 꼬은 거야 지금. 민호 머리 부여서 그 침대에 누워. 아 진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민호 형은 나올까요? 제가 아까 예상하기로는 민호 형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진짜. 아 너무 답답해서 일단 아. 뭐 안 좋아 들어가야 돼. 야 잠깐만 일단. 아 근데 이게 진짜 내가 너무 답답해서 나왔는데 이게 아무래도 타지다 보니까 좀 이런 게 안 되더라고요 생각만큼. 막 그러니까 뭔가 그냥 이렇게 음식 시키는 거나 이런 게 헷갈리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 뭐 시키는 거나 돈 난 이런 건 상관없어. 이런 건 상관없거든 지금. 아니, 근데 뭐 얼마가 나왔든 지금 내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죠. 지금 내가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아, 알죠. 뭔데? 근데 지금 우리 그러니까. 근데 또 형이 이렇게 나와주니까 되게 고맙네요. 난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일단 제일 형한테 먼저 얘기한 건데 안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주니까 그냥 너무 그냥 답답해서 뭔가 그래서 잠깐 나왔는데 일이 이렇게 됐어. 아니 그게 아니야 너. 사실 형이 나올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지갑 안 잃어버렸는데 그냥 형이랑 얘기하고 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와주니까 감동이다. 사실 아 뭔 카메라가 있어요. 그냥 좀 뭐 얘기하고 싶었는데 답답해서 그랬는데 태우가 지금 몰래 간 거잖아 우리. 나도 원래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 그죠. 어쩔 수 없죠. 우리 지금 상황 우린 지금 방송 중이잖아. 근데 나왔어 몰래 말도 안 하고. 근데 난 이건 진짜 아니라고 보거든. 아 내가 지금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촬영 중이잖아요. 난 그 방송이 여기서도 지금 촬영 중이라 그래서 아 재밌어
뭐야? 저거 뭐야? 감독님들의 엄청난 이게 뭐야? 아 짜증나. 아 우리 지금 왜 이거를? 난 예현석이 충분히 그럴 만한 인물이니까. 나 이거 보자. 10만 원? 야, 물론 난 진짜 니한테 뭔 얘기를 해줘야 되나 진짜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진짜 별 생각을 다 하고. 아 남태현이라서 진짜. 아니 얘가 저건 사이타마야 돼 얘가. 자긴 무조건 어디든지 일본을 느끼고 싶다고 막 밤에 그러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충분히 그럴 만한 인물이거든요. 아 승민이 나올 것 같아. 강승민이요? 엄청 화내면서 나올걸요? 엄청 화내면서. 확인해놓고 대답 안 하는 건 뭐야? 제가 아까 승민 형이 어디냐고 크게 왔었죠. 근데 옆방에도 없더만. 어디야? 화가 많이 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야 너 뭐야 어디야? 네 어디야? 계속 이렇게 오고 있어요 지금. 나 사실 여기 앞에 나왔어. 너무 답답해서. 음식을 시켰는데 계산을 못하고 있다. 아 저 같아도 화날 것 같아요 진짜. 만약에 같은 팀에 이런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지금 이러고 있다면 바로 욕부터 나왔을 거예요. 아 잘한다. 어딘데 이렇게 왔어요. 아 두 번째 공격. 답장이 안 옵니다. 태연 승윤이 형 같은 경우에는 회사 스태프분들한테 연락해가지고 태연이를 데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태연 자고 있어. 자고 있어. 그래? 갔다 와. 승윤이 형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야 너 뭐야 어디야? 어 왔어. 야, 여기 2시까지라는데. 어 미안. 왜 그래? 뭐야? 왜 그래? 뭐야? 아 너무 답답해서. 빨리 들어가자. 근데 여기 계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계산을 하고 있는데 빨리 가자 진짜 지금 주시.
아 이거 뭐야? 아 너무 재미없었어. 나 울기까지 했는데. 아 진짜. 아 이 사람 반응 너무 재미없네. 아 진짜. 아 뭐야 이게? 아 그래도 감동적인 또 이 재회 순간. 고맙습니다. 와 역시 저를 생각해 주는 이 멤버들. 아. 야, 야. 어, 이거 카메라예요? 우리 옆방에서 거치 우리 달아났잖아. 그게 TV로 나오고 있어. 다 보여. 와? 다 보여. 형 패션쇼 하는 거 다 나왔어. 와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아 너무한 거 아닌데 이거. 근데 되게 반응이 좋았어 막. 아 귀여워 이러면서 막 난리 안 썼어. 아 진짜 어 시끄러워가지고 진짜 아우 진짜 빨리 가야겠다. 2시? 야 근데 이게 여기 이 방이 더 어려울 것 같아. 형 점점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읽었어요. 지금 다들 핸드폰을 보고 있나 봐요. 확인했는데 보고서도 답장한다 이거지. 어? 답장 왔어요. 역시 진우형 스타일대로 웅! 느낌표 느낌표 아주 밝고 해맑게 왔습니다. 형 혼자만 폰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와서 먹기만 하고. 난 여기서 옮기면 끝까지 다 보고 할 거야. 그리고 계산해볼까? 어? 그렇지. 왜 이렇게 진지행? 막 이렇게 왔어. 왜 이렇게 진지해? 저 큰일 났어요. 연기를 매번 이런 걸로만 써먹네. 형들 속이는 걸로 써먹고 있어 지금 연기를. 과연 1차 공격을 넘길 수 있을지. 아씨 내가 딱 만엔 들고 있는데 어떻게 딱 만엔이 나오냐. 아 진영 너무 귀여워. 어딘데요 유유유 말고. 텐데. 진우 형은 이거 만엔 달라고 하면은 돈이 없을 텐데. 진우 형이 이게 이렇게 진짜 와줄 형인데 길을 못 찾아요. 길을 치러. 네, 내가 갖다 줄게. 야 편의점 가서 음료수 하나 먹고 올래? 네? 편의점 가서 음료수 하나 먹고 올래? 이제 이게 박신아 사 편의점 가서 나 찍어. 편의점 간 거야? 찍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저 지금 편의점이야. 편의점 가는 거야, 편의점. 바람 쐬러. 야, 지금 2시 반이야. 바람 쐬러 가다가 걸렸어, 카메라한테.
아이고 길을 몰랐네요. 2시 반까지 안 자고 뭐 해요? 그냥 샤워하고 누워있다가. 애들은 뭐해요? 애들 다 있어요. 다 자? 아니 자진 않아. 앉아? 네. 길 잃어버린 거 아니야? 2시 31분 일본에서 마지막으로 편의점 전차로 갈게요. 바이바이. 위험해. 저기 나왔다. 누가 누구랑 같이 나왔어? 어떡해. 네. 뭐예요 이거? 나 걸렸어. 진짜 누구한테? 어? 누구한테? 그 강원이한테. 나? 회장에다가 괜찮았어. 만났어. 아 나 진짜 그냥 잠깐 나온 건데 나오다가 지갑 잃어버려가지고 여기서 못 나오고 있었어요. 진짜. 빨리 가야죠. 아씨 근데 아직도 밖에 계세요? 그 피디님들? 어? 피디님들 아직 밖에 계세요? 네, 가셨어. 다 들어가셨어요? 네. 아무도 모르죠. 오르씨 편집 간다고. 고마워요 형. 감동이야 진짜. 아 갚아야지 당연히. 이게 얼만데 진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한 번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 이게 또 그거야? 이게 굉장히 짜야겠다, 형이랑. 나 머리 나왔거든, 나 들어갔다고. 걸렸대. 나 머리 나왔거든, 다시. 아니, 이거. 나오다 걸렸어요, 처음에. 2층에서 로비에서 걸렸어요. 운동님한테 해가지고 숙제요 그냥. 가는 거 이거 신고 왔어요 이거. 진우 지금 깔창도 안 깔고 왔다고 지금. 야 진우 지금 깔창도 안 깔고 지금 어? 어쨌든 새벽 2시 39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내일 아침 8시에 또 스케줄이 있어서 승훈이 형은 지금 잠이 들어가지고 오사카에서 잊지 못할 추억 만들고 갑니다. 아 고마워. 뭐라고? 데뷔를 못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아니야 말이 많아. 막 들어가는데. 오사카에서 진심으로 마지막 사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진심. 우리가 위너였다고.